자, 지게지는 개똥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개똥이 지게지다. 제 지게 스텝이 있거든요. 자, 지게 개똥이 양손 공격 들어가요. 자, 여기서 지게를 치는 거야. 셋, 넷, 다섯, 여섯. 개똥이가 지게 지는 거야. 똥지게. 네. 어, 똥이 되게 싫어하잖아요. 똥이 되게 지저분하고 싫어하는데 사실은 이 똥을 밭에 파줘야 돼요. 여기가 똥 때문에 사는 거라고. 똥을 못 사면 죽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지게, 똥지게, 개똥이 똥지게 지다. 이렇게 지게 지고 옛날 시골에 이렇게 시골에 가면 요즘에 지게가 없지만 이렇게 지게 이렇게 쳤죠. 그래서 이렇게 지게 지. 자, 여기서 또 여기다가 이제 그냥 지게 졌으니까 깍꿍을 한번 주는 거야. 깍꿍을 이렇게. 네, 개똥이가 깍꿍도 하고 지게도 치고 재밌게 지내는 거야. 여기서. 자, 여기서 다시 이제 5번 발 시작.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넘어가는 8번 발. 자, 여기서도 또 개똥이가 지게 지는 거야. 아까하고 손이 틀린다. 아까하고 손이 틀려. 아닌 것 같은데 똑같은데 그러지. 그분은 노안이거나 아직 댄스로 볼 때는 수준이 안 됐다. 그래서 여기서 오케이. 자, 여기서도 또 깍꿍 한번 주세요. 깍꿍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고. 야, 안세지야 스펙도 안 받네. 그 한손봉이 할 때 똑바로 쓰라고 똑같아. 네? 안세지야 스펙도 안 받네 하는 말은 한손봉이 그래야 발을 접자라고 한글 쓰라고 똑같다니까. 이제 우리나라 그 저 세계문화유산에 우리나라 절들이 등재됐잖아. 거기 가서 절에 써있는 글씨가 하도 못 읽어. 그냥 하도 흘려 써가지고 그래도 그 글이 유명하잖아. 흘려 쓰는 거라니까. 자, 이번에 다시 3번 갈고 와서 오케이 해서 개똥이 지게 됐죠. 그래서 오늘 아쉬우니까 한번 이리 와. 나는 여자 이리 와. 바로 보내지 마. 아무리 여자가 헤어진다고 바로 보내면 안 돼. 예의상 한 번 정도는 이렇게 가지마, 가지마 해주니까 남자의 매너야. 헤어지자고 바로 보내주면 어떤 놈, 어떤 분이지, 어떤 분은 깨끗하고 간다면 때리지 말고 예의상 가지마 해주면. 자, 개똥이가 지게를 졌어요. 이번에는 이제 멋지게 도는 개똥이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